곤충의 습격이 정말 몰골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럼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고 오랜만에 또 캠핑을 나왔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차박을 많이 하죠. 차박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뒷좌석을 눕혀가지고 평탄화 해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음악을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들이 이제 집에서나 작업실에서만 틀어박혀가지고 음악하면은 또 힘드니까 또 답답하고 가끔씩 이렇게 바람 쐬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음악을 또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뭔가 작업의 연장선, 업무의 연장선 아주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끔 밖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또 있겠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박이나 캠핑이나 아니면 뭔가 차크닉이라고도 하죠. 차를 끌고 나가는 피크닉. 차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제 뭐 비박이나 걸어서 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밖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준비해서 나온 것들은 저는 사실 랩탑 환경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나 이렇게 가끔 출장 녹음 같은 거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맥북을 들고 나와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왔어요. 아이패드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이패드가 없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아이패드나 어쨌든 랩탑이나 이렇게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정말 없다 그럼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작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마스터 키보드. 요것보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건반 모양만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누르는 패드나 노브 같은 것도 달려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휴대하기 좋은 것들로 들고 다니시면 좋겠죠. 요즘에 나오는 이런 포터블한 이런 마스터 키보드들은 아이패드 등에 다 연결이 가능해요. USB가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iO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아이폰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쪽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 쓰는 분들은 연결이 된다. 만약에 안드로이드 쪽 쓰시는 분들은 마스터 키보드를 구입하시기 전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원래 기타를 치니까 일단 기타를 들고 다닙니다. 제가 쓰는 피크,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아이고 이렇게 멀어가지고 이게. 근데 저는 뭐 항상 뭐 어딜 가나 기타를 좀 잘 들고 다니고요. 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게 주니어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야마 FG 주니어. 가격대가 뭐 한 20만원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산지가 좀 돼가지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니어용이어서 아주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쓰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진짜 조그마죠 이렇게. 근데 여행용으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고 해외여행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방에 요즘 가방은 모르겠는데 제가 살 때만 해도 가방에 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들 수 있고 어깨에 멜 수가 없는 그 끈이 없어가지고 좀 못 쓰는 그 가방 하나에서 끈을 떼가지고 거기다 붙였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구입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용 기타도 몇 번 다뤄보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생김새도 그렇고 좀 정이 안 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뭐 생김새가 완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기타를 축소해 놓은 것 같죠? 아기자기하고 은근히 조그만한 주니어용, 그러니까 저가형 기타 치고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손 큰 사람은 연주할 수 있냐, 뭐 손이 이렇게 뭐 지판이 너무 조그매가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이걸로 곡 스케치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이게 좀 이제 조그마하고 편하니까 작업실, 개인 집, 뭐 실내에서도 되게 자주 써요. 큰 기타도 물론 있지만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게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뭐 필수죠. 대용량으로 어떨 때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도 충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조명이나 뭐 이런 걸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요즘 같은 더운 날, 날씨 더우니까 선글라스 없으면은 여기 오늘 같은 경우 너무 더웠는데 선글라스 없이는 낮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마스크.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파키여가지고 사람도 없고 제 주변에 거의 뭐 없습니다. 마스크를 일단 좀 벗어놓은 상태예요. 사람들 많았으면은 물론 당연히 마스크 쓰고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재밌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냐면 요걸 보시면 알아요.
한쪽은 USB 케이블이죠. 원래 컴퓨터에다 꽂는 거죠. 한쪽은 마스터 건반 쪽에 꽂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꽂는 데가 있죠. 근데 아이패드에 그냥 사실 저희가 랩탑 맥북 환경에서 쓸 때는 그냥 이거 꽂으면 되는데 항상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니는데 아이패드에 꽂으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얘기하는 C타입 단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젠더가 필요한데 안 가져왔네 젠더를 젠더를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건반은 그 말인즉슨 오늘은 쓸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넣고 행색이 오늘 몰골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말도 못할 지경인데 기타는 뭐 사실 기타가 오늘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다 보니 줄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조율이 조율을 하는데 이렇게 뭐가 고무줄을 하는 다루는 느낌. 기타는 일단 오늘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평상시 언제나 그 저의 음악의 친구 기타죠. 일단 아이패드를 했고 아이패드를 쓰실 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패드가 없다 아이패드를 쓰는 데 생각은 있다 근데 스마트폰이 그냥 큰 거 쓰는 거 아니냐 큰 스마트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패드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를 진정한 아이패드로 만들어줍니다. 자연을 나오면 다 좋은데 문제가 벌레가 곤충의 습격이 정말 그래도 이로운 곤충이나 착한 곤충들은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곤충들이 많은지. 그래서 애플 펜슬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을 하실 때도 애플 펜슬을 가지고 콕콕 찍어서 하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좋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몰골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일단 한번 끊어 가야겠다.